베이비 전용 로션? 향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 잔향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엄청 관능적이면서도 되게 따뜻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을 내줘요. 향기가 너무 향기로운데? 티가 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향은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워터 트리트먼트가 뭐야? 또 이름 새로 지어냈네. 요즘에 날씨가 진짜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름을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필요한 준비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진짜 팍팍 꽂혀있는 제품들입니다. 여름에 맞기 너무너무 좋은 향 제품, 베이스 제품, 스킨케어까지 하나도 놓칠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얼른 추천 시작할게요.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진짜 지금까지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정말 너무 많이 여러 번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언니 그거 진짜 좋아요? 아 저번에 추천해주셨던 그거 이름 뭐였죠? 도대체 어떤 향이에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서 할인할 때도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 할인 중이니까 구매하실 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빨리 가서 구매하세요. 바로 짜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로션이에요. 제가 어느새부턴가 산타마리아 노벨라에 흠뻑 빠져가지고 거기에서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백화점에 갔을 때 뭐 3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향수 그 세트를 준다고 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얘는 일단은 성인용이 아니고 베이비 전용으로 나온 로션이에요. 베이비 전용 로션? 향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좋아하던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로션보다도 훨씬 더 짙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향 너무 세서 좀 비호감인데? 아니 이거를 애들한테 발라준단 말이야? 근데 이 베이비 로션이 이 분홍색 라인이 있고 이게 여아용이래요. 그리고 하늘색용이 있어요. 그거는 남아용이래요. 왜 그렇게 나눈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두 가지 향을 다 맡아봤는데 하늘색 패키지는 향이 조금 더 단순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잔향이 진짜 좋대요. 왠지 반항심리로다 하늘색을 사고 싶었지만 진짜 길고 긴 고민 끝에 핑크색을 구매를 했는데 처음 향이 진짜 세. 그래서 도다미한테 발라주고 싶진 않았는데 베이비 전용 로션이라고 하니까 도다미한테도 한번 물어나 보자 했더니 맞고 싫어! 이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만 쓰고 있는데 이게 베이비 전용 로션으로 나와서 그런지 펌핑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고 완전 팍팍 쓰게 되지 않아.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낭비하지 않아. 이게 어떤 향이라면 아 이게 향이 진짜 좋은데 일단 처음 맡아지는 이 향은 진짜 좀 독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살짝 움직일 때마다 올라오는 향, 문득 올라오는 그 향이 진짜 기분 좋게 해요. 그 잔향이 진짜 미쳤어요. 일단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제가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거기에는 약간 달큰한 향이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 빠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우디한 이런 향은 없고 약간의 달콤함은 계속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달달한데 깨끗한 향이기도 하면서 플로럴 계열도 섞여서 진짜 완전 봄스럽기도 하고 여름에 쓰기에도 정말 무난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산뜻하게 쓸 수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산타마리아 바디 크림이 아니면 보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습력을 막 기대하고 구매하거나 끈적거릴까봐 걱정된다거나 안 하셔도 돼요. 내 몸에 향기를 바른다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잖아요. 나는 이거 향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에 바르면 아깝잖아. 그래서 얘는 상반신 위주로 바르고 하반신은 그냥 다른 거 보습 전용 크림을 바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시작했던 게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크림의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얼굴에 바르기에는 향이 너무 짙어. 그래서 그 크림을 바디에만 발랐었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 무조건 바디로션 있겠다 해서 바디로션을 샀죠. 아 바디밀크를 샀죠. 내 바디밀크도 너무너무 좋아서 약간 바디크림을 사면은 향의 지속력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바디크림을 샀어요. 그리고 바디크림을 샀는데 내 생각보다 오히려 바디밀크가 더 지속력이 길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향수를 사보자 해서 같은 향의 또 향수를 샀는데 그 같은 향의 향수랑 바디크림, 바디로션에 들어간 향이랑 좀 다른가 봐요. 바디로션에 있는 향이 훨씬 좋았어. 그래서 아무튼 향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져갈 만한 제품이에요. 진짜 좋아요. SI빌리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저는 그때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김에
제가 또 요즘 빠진 향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산타마리아 노벨라예요. 너무 또 고급지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타바코 토스카노. 타바코가 굉장히 관능적이면서도 약간 중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쾌쾌한 냄새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역시나 그 달큰함을 놓치지 않았어. 달큰함을 가지고 있는데 타바코 향이 나기 때문에 진짜 엄청 관능적이면서도 되게 따뜻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을 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냥 관능적이고 마냥 섹시하고 마냥 거리감 느껴지고 마냥 멋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의 포근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내주는 향이에요. 아, 향이 진짜 좋아. 타바코가 그래도 기본이기 때문에 약간 시원함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에 쓰기에 정말 정말 좋을 거예요. 약간 민소매 같은 거 입을 때 아니면은 조금 내가 관능적이고 싶다 할 때 좋아. 이 베이비 로션은 진짜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향이고요. 타바코는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후반? 30대? 혹은 40대 분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향이에요.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향수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제가 진짜 한 2년? 1년인가?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던 향수인데 그냥 되게 너무 심플하기도 하고 약간 남자 스킨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패키지라서 손이 되게 안 갔었거든요. 시향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약간 나 오늘 되게 멋지고 싶다. 오늘 약간 자신감 넘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해봤는데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지금 향기가 너무 향기로운데? 딱히 지금 종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휴지에다가 이것도 향이 좋아. 근데 얘는 확실히 여름 향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겨울에는 손이 진짜 안 가요. 바다 휴양지에서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과일 향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얘도 달콤한 향이 나. 달콤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로드리게즈에서 핑크색 보틀로 된 향수가 또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았어요. 이것도 깨끗한 향이에요. 맞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는 마스크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의 추천템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미백에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백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미백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광고인데 제가 광고라는 거를 오히려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미백 제품은 광고를 잘 받지를 않아요. 애초에 테스트를 잘 안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효과를 봐야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미백이란 거는 그 효과를 보려면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내가 효과를 봤다는 거다. 그리고 미백 제품들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딱히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티가 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제가 원래 아떼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정명환 씨가 여기 메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좋아하게 됐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담이지만 또 여기에는 마스카라가 진짜 맛집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메디큐브 에어샷. 그래서 메디큐브 에어샷을 쓰면은 이 스킨케어의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어샷이랑 같이 쓰니까 뭐 세 번? 네 번 정도 썼을 때부터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밝아졌다기보다는 약간 부분 부분 착색된 것들이 개선되는 느낌? 전체적으로 톤이 고라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르러지는? 고르게 되는 그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되게 좀 묽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방울방울 짜면은 이게 금세 흘러내리니까 근데 좀 써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스포이드를 한번 짜면서 바로 여기서 바르고 한번 짜고 바로 여기서 바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고농축 앰플, 고농축 세럼 이런 것들은 보통 되게 되직하고 그냥 제형감만 봐도 굉장히 영양감이 넘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묽어서 좋았어. 왜냐면 우리가 스킨케어 단계를 밟을 때 가장 묽은 것에서부터 되직한 순으로 바르게 되잖아요. 아니, 크림 바르고 스킨 바르지 않잖아요. 크림 바르고 세럼 바르지 않잖아요. 세럼 바르고 물토너 바르지 않잖아요. 이게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순서대로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거는 묽다. 묽기 때문에 좀더 피부에 더잘 흡수되는 느낌? 아마 이제 여름철이라서 미백 제품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제품들을 몇 개월씩, 여러분 시간 잠깐 멈춰 있으세요. 저 혼자 좀 써보고 괜찮은 거 추천하러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합격.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거고, 이거 새 것도 하나 주셔가지고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명함마냥. 여기에는 내가 언제 개봉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쓸수 있는 스티커가 있고, 여기다 사실 붙이는 건데 저는 귀찮아서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개봉 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보면 써 있어요.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비타민C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산화가 되면서 이 비타민C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 2개월 안에 사용을 하라고 한것 같아요. 아니, 이게 비타민C 유도체가 1%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순수 비타민C가 20%나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막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C를 리포존 공법으로 안정화시켜 흡수를 극대화시킨 아떼만의 토닝 활력 독자 성분. 그래서 진짜 좋아. 아떼 비건 브랜드거든요. 근데 비건 제품은 약간 뭔가 순수, 청순, 착함? 그런 느낌인데, 아떼는 비건이지만 강력한, 그 반대되는 이미지를 하나에 합쳐놓은 그런 느낌? 비건이지만 독한 느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신다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향이 진짜 이 원료 특유의 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호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남편도 제가 가끔 이거 바르라고 하거든요. 저도 효과를 너무 막잘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남편은 이거 향 너무 좋다. 무슨 향이야? 이러더라고요. 이게 향이 좋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약간 스모크드 햄 같은 그런 향이 난대요. 근데 저는 그런 향은 느껴보지 못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향의 취향으로는 바르는 순간만 조금 참으면 그 향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견디고 쓸만한 컨센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게 두개 중에 하나만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두 가지를 추천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메디큐브인데요. 얘는 제가 예전에 광고로 받아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얘는 이거를 써보고 효과가 좋아서 따로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효과는 얘가 조금 더 빨리 와요. 얘는 좀 더디게 오는 느낌? 제가 이거 두 개도 남편 해주거든요. 저도 하고 남편도 하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거는 이 기계고요. 안티에이징 효과를 줄수 있는 기계는 이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얘를 선택할까? 저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너는 다음에 소개해줄게. 얘는 제가 조금 전에 아떼 소개해드릴 때 스킨케어를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보게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볼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디바이스 중에 바늘, 진짜 미세한 바늘이 콩콩콩콩 박혀있는 롤러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피부에 어떤 미세의 구멍을 내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바르는. 그래서 스킨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롤러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MTS. 근데 제가 그거를 무서워서 못 써봤어요. 관심은 늘 있었지만 무서워서 못 써봤는데, 이게 약간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내주는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청결하게 관리도 해줄 수 있고, 조금 더그 미세 구멍을 균일하게 내줄 수 있으면서도 진피층은 건들지 않고 표피층만 건드려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기인 거예요. 진짜 좋아요. 아무따 사야 됩니다. 고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강도가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지금 3단계로 쓰고 있거든요. 남편도 3단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 5단계는 되게 하드코어한 느낌의 좀 소름 끼치는 아픔?
좀 느껴지는데 1, 2, 3단계는 약간 정전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피부가 건조된 상태에서 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스킨케어 제품이 로드샵 제품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마치 백화점 브랜드의 어떤 강력한 성분의 제품을 쓴 것 마냥 피부를 만들어줘요. 진짜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고요. 매끈해지고요. 세 번 정도 쓰면 그 효과가 빡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써도 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아주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피부가 완전 반질반질해져. 아! 나 바본가 봐. 아무튼 근데 이건 제품 추천이 아니고 여름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름에 피부 진정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백 제품도 잘 사용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름에 트러블들이 잘 올라오는데 트러블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러블 부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한 제품보다는 좀 국소 부위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 사용해주면은 효과를 빠르게, 깊숙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 추천 제품은 짠! 이거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헤어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요즘 워터 트리트먼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터 트리트먼트가 뭐야? 또 이름 새로 지어냈네.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여름에 뭔가 찝찝한 것도 싫고 생각만 해도 기름, 유분 약간 이런 게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실제로는 뭔가 찐득거리진 않더라도 그냥 뭔가 얼굴에 바르는 것도 그렇고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도 그렇고 유분감이 좀 있는 제품은 피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 이거는 아무리 막 진짜 덕지덕지 떡지게 발라도 아니 떡지게 바르고 싶어도 떡이 지질 않아. 저는 그래서 이거 앞머리에도 쓴다니까요. 앞머리를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탈색을 정말 여러 번 했기도 했고 앞머리는 항상 드라이를 해줘야 되니까 앞머리 손상이 되게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에 뭘 쓸까 하다가 진짜 좋아요. 앞머리 절대 떡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떡지게 만들고 싶어도 떡이 지질 않아. 그래서 머리카락을 말리기 전에 약간 젖은 상태일 때 머리 끝부분에 특히나 조금 더 많이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또 뿌려주고 앞머리에도 뿌려주고 한 다음에 말리고 좀 중간 정도 마르면 이거 또 뿌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도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유분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쓰니까 점도 있는 에센스 타입, 오일 타입 그런 것들만 모발에 발라주는 것보다 확실히 이런 워터 타입으로 먼저 흠뻑 영양감을 머금게 해준 다음에 다 마르고 나서 에센스 타입을 바르니까 머리카락이 더 건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시시하지도 않고 괜찮아. 손상이 진짜 확실히 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저의 진짜 관심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 게 워터 트리트먼트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선크림인데 진짜 이제 지겹겠다. 선크림 인생템 많이 킵했다. 짠! 한율! 제가 달바에서 한율로 갈아탄 게 아니고 달바랑 한율이랑 각자의 매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미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율 선크림에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매끈하고 깐달걀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달바를 쓰고 미백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약간 톤업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한율 제품에 손이 가거든요.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새 미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마침 비타민C가 들어있는 선크림이기 때문에 요즘 자주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향이 좋아. 저는 레몬 향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는 유자차 같은 향이 나요. 그냥 유자였으면은 아, 좀 자극적인데 향이? 그럴 것 같은데 유자차 같은 향이 나서 편하게 쓰기 좋고 향이 좋고 그래서 낮에 쓰기 좋은 비타민 크림 같으면서도 자외선 차단은 자외선 차단대로 해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저처럼 미백, 비타민C 관심이 많다면 요 선크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픽서. 요즘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픽서의 존재를 정말 잊고 살았어요. 픽서가 밀착감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마스크 안에서 모공 부각을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모공 끼임. 그래서 픽서의 존재를 잊고 살았는데 소내추럴 픽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소내추럴 픽서는 원래도 믿고도 쓰는 픽서였는데 얘는 비건으로 나온 픽서인데 소내추럴 픽서는 일단 분사력도 좋고
향에도 부담감이 없잖아. 가끔 가다 보면은 향이 진짜 부담스러운 게 많거든요. 막 구린내 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막 심한 파우더 향이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향도 그냥 비건스러워요. 그냥 뭐 없어. 그리고 얘는 또 한 가지 보틀 컬러감처럼 피부에 진정감을 부여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름에 또 특히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스 충전 타입이 아니라서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픽서를 마지막으로 여름을 상큼하게 보내게 해줄 제품들을 추천드렸는데 향 제품이랑 비타민 제품이랑 디바이스랑 픽서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다이긴 한데 진짜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